미 법원이 20년 전 한인 여자친구 이혜민 살인사건 범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1999년 한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에드난 사이드를 새 용의자 확보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석방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이드는 1999년 1월 당시 17세 여자친구였던 이혜민 씨를 목 졸라 죽인 뒤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범인 사이드와 피해자 이혜민 씨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1년 가까이 재수사한 메릴랜드주 검찰은 두 명의 다른 용의자에 대해 새 정보를 확보했고 이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최근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LAPD 경관이 주거지역에서 비무장 일반인에게 총격을 가한 영상을 한 시민단체가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순찰차를 타고 주거지역에 나타난 경관들이 차를 정차하고 차량 유리창을 내린 뒤 유리창 밖으로 총을 꺼내 픽업트럭에서 내리던 남성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장면입니다. 차에서 내리다 경찰의 총격을 받게 된 남성들은 경관들에게 왜 총을 쏘냐고 항의하면서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고 이어 조수석에 있던 한 여성이 내리더니 역시 뛰어 달아나듯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특히 경관이 용의자의 여부나 총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순찰차 안에서 총구만 밖으로 겨눠 마구 총을 발사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LAPD는 픽업트럭에서 내리던 한 남성의 손에 총기가 들려있는 것으로 보여 대응사격한 것이라고 했는데 조사 결과 L자형 무탄가스 토치라이터로 확인되었습니다. 멕시코 서부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985년과 2018년 멕시코를 강타했던 두 차례의 대지진과 같은 날 발생한 또 한 번의 강진에 멕시코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콜리마주의 만사니오 등에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명이 사망하고 200여 채의 건물도 파손되었습니다. 또한 진앙지에서 250마일 떨어진 수도 멕시코 시티 일부 지역에 전기가 끊기고 대중교통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날 지진은 1985년 약 1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규모 8.1의 대지진과 2017년 300여 명이 사망한 7.1 규모의 중부 대지진과 같은 날 발생해 충격이 컸습니다. 한편 일본과 대만에 이어 멕시코에서 연달아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의 고리로 통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지역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상 고등훈련기인 T-45C 고스트호크가 저공비행 도중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착륙하는 영상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9일 텍사스주 킹스빌 해군 항공기지 인근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영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영상에서 조종사는 관제사와의 교신을 하며 평범하게 비행하고 있던 도중 전방에 새 두 마리가 포착되었고 세 번째로 나타나 훈련기 정면으로 날아오던 새가 화면 우측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상하로 흔들리며 불안정하게 비행하던 훈련기는 새 등장 30초 여후 기솔려 기솔려 풀업 풀업이라는 음성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합니다. 이 훈련기는 주택가로 추락하며 집 세 채를 파괴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훈련기에 탑승했던 교관과 훈련생 역시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찾은 51살의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장례식 이틀 전 투숙 중이던 런던의 한 호텔 로비에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찰스는 성명을 내고 여왕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몇몇 영국 노래를 즉흥적으로 연주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영연반 소속의 캐나다의 현직 총리가 명목상의 국가 원수 영국 군주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식 일정이 아닌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던 개인의 자유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반론도 맞섭니다. 최근 미 농무부는 유통기한이 더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은 보라색 토마토에 대해 해충에 맞서 안정적으로 재배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라색 토마토는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유전자 변형 생물 GMO입니다.
연구팀은 블랙베리와 블루베리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토마토에 접목하고자 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각종 질병과 노화를 예방해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보라색 토마토는 같은 양 기준 블루베리와 동일한 수준의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보라색 토마토를 먹은 실험지들이 기존의 토마토를 섭취한 실험지들보다 암에서 30% 더 오래 살아남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측은 이제 2023년에 보라색 토마토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군을 정식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 배우 레이먼드 리가 어제부터 MBC 방송의 새 드라마 퀀텀 리프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인 레이먼드 리가 물리학자 뱅섬 박사로 나와 양자도약을 통해 시간여행을 하면서 겪는 모험을 다뤘습니다. 벤 박사는 시간여행을 할 경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제작자 마튼 제롤 프로듀서는 원작에서 주연 배우가 백인 남성이었지만 후속작에서는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배우가 필요했고 레이먼드 리가 이 역할에 적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배우 레이먼드 리는 대학 시절 연극을 전공했고 드라마 모던 패밀리, 스캔들, 히어 앤 나우 등에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쌓았습니다. 올해 최대 흥행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는 로건 리 중위 역할로 출연했습니다.